수술 후 이제 그 통증에 대한 그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. 되게 특히 이제 절개 방법일 때는 되게 그런데 그 이식한 부위는 사실은 그렇게 통증이 뭐 수술 당일부터 그렇게 별로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불편한 정도는 아닙니다. 근데 이제 때로는 그 뒷머리 봉합한 부위가 또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약간 통증을 갖다 느낄 수가 있죠. 그래서 요새는 당일날 물론 그 출발하시기 전에 저희가 이제 약물을 좀 그 처방한 약을 좀 드시고 출발을 하게 하거든요. 그리고 그 통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요새는 약물로 잘 관리를 하고 또 저희가 그 마취 중에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좀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물론 당일날 뒷머리가 약간 땡기고 욱신욱신한 느낌은 있지만 아파서 뭐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. 물론 이제 하루 정도 지나시면 대개 이제 그런 증상들은 많이 완화가 되고요. 거의 뭐 2-3일 후에는 뭐 거의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그 비절개인 경우에는 통증은 절개식에 비해서 뭐 물론 거기도 구멍을 잘 뚫기 때문에 전혀 안 아프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. 그래서 통증은 뭐 절개식에 비해서 비절개식이 훨씬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통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.